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외교부 장관이 탁월하다고 강변하지만 결과는 처참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미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일주일 전 주미대사관이 우리 대통령실에 그 핵심 내용을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하기 전이었고 최종 법안 통과에 의사보험을 두드릴 당사자는 낸시 펠로시 의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무능과 참사에 대한 국민 판단은 이미 끝났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키워온 자부심, 경제 규모 10위의 대한민국 국격이 윤석열 정부 4개월여 만에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무식한 삼류 바보들 데려다 정치에서 경제 외교 안보 전부 망쳐놓았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2년 연속 G7 회의에 초청받으며 높아진 국제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은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진심을 다해야 할 대상은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장관이 충성해야 할 대상도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외교대참사의 최종적 책임자이자 문제 당사자인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국민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자신에게서 비롯된 무능과 말실수의 화살을 화풀이식으로 언론을 향해 겨누고 진실 규명만 주문했습니다. 집권여당은 언론사를 찾아가 항의하고 검찰 고발까지 자행했습니다.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고 외교부 장관의 진솔한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의 인사 조치가 있으면 민주당은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철회해달라는 국회의장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중재를 일거에 거부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이런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사퇴 권고안을 내겠다며 적반하장식 협박에 나선 것은 여당 국민의힘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며 이성적인 정치 집단입니까? 이 정도면 막무가내 대통령이자 먹통 정권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에 따라 어제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이번 국회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합니다. 대국민 사과도 외교라인의 쇄신도 없이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지 않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가 경제입니다. 그런데 또 빈손 외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 방안으로 IRA에 대한 분명한 성과를 기대했건만 한미 간 공감대만 확인했습니다. 법률 집행 과정에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되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안은 없는 외교적 수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외교 무능이 우리 기업의 세계 무대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은 2023년부터 독일에서만 미국에서만 순수 전기차 9만 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벤츠는 이미 미국 엘라바페마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달 IRA에 포함된 북미산 광물 부품 비율 달성을 위한 준비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2위인 현대차는 정부 외교 무능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현대 전기차 공장이 들어설 미국 조지아주에서 IRA 개정 및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마저도 기업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경제는 신뢰입니다. 무한한 대통령을 신뢰할 시장은 없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고스란히 시장의 평가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증시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난리가 났는데 정부는 야당 때려잡기, 언론 때려잡기에만 열중할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무능이 낳은 경제 대참사는 검은 월요일, 검은 수요일로 끝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블룸버그는 아시아 외환 위기를 다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이 가장 잔인한 10월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능한 정부의 최대 피해자는 세계 무대를 누비고 있는 우리 기업이며 우리 국민임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